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2000년을 뜨겁게 달궜던 그 노래 김현정 씨의 멍입니다. 2000년에 뜨거웠던 것이 이 노래뿐만이 아니죠. 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등장한 해기도 한데요. 바로 소리바다. 이름만 들어도 추억에 잠기는 그 프로그램 소리바다는 국내 1세대 음원 유통 플랫폼입니다.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 P2P로 출발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MP3 플레이어 파도를 서비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며 쇠락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웬 추억 소환이냐고요? 이 소리바다가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리바다 대주주인 제이메이슨은 작년 12월 중부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 전에 중부코퍼레이션이 이노와이즈와의 교환사채 인수계약과 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제이메이슨의 입장은 이 계약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소리바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첫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요. 지난 26일 제이메이슨이 항고를 제기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소리바다가 꾸준한 영업 손실을 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영권 문제가 빠른 해결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시절 감성을 충전해줬던 소리바다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소리바다의 앞으로의 소식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추억의 소리바다 전해드렸습니다. 퇴근길 메이트 구구뉴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